오브굿 퀴즈 영어 19번째입니다. 바로 시작하죠. Get a grip. 4개 중에 답이 있습니다. 10초 드리겠습니다. 예, 10초 지났습니다. 정답은, 예, 3번, 정신 차려! 입니다. 우리가 흔히 하는 그립은 그 뭔가 움켜쥐는 거죠. 그립, 손잡이, 뭐 그런 뜻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. 이게 미국인들 생활용어 회화 표현으로 가면 다른 뜻을 씁니다. 이게 그립이 통제력, 지배력 이런 뜻이 있어요. 사전에 찾아보면요. 그래서 정신 차리라 상대방한테 말할 때 Get a grip 하고 외칩니다. 그러니까 통제력을 가져 이 얘기죠. 해리포터에도 나옵니다. 1권, 3권에도 이제 이 표현을 볼수 있고요. 그리고 미드 워킹 데드 시즌 6, 7화에서도 Get a Grip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아, 반대말도 있습니다. Get a Grip의 반대말은, 그러니까 통제력을 잃는 거죠. 그래서 Lose a Grip, 그럼 Losing, Losing a Grip, 그럼 통제력을 잃는 거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. 이 표현도 그 미드 에로 시즌 2, 16화에 나옵니다. 한번 기회가 되시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예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른 퀴즈도 많으니까 풀어보시고요. 예, 마칩니다.